반갑습니다. 저 벽원이라고 합니다. 아, 초여름이 아니고 완전히 뭐 한여름 날씨를 방불케 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5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 예, 역시나 예, 좀 하락 마감을 했네요. 슬금슬금슬금 이렇게 내려가네요. 계속 시장이 뭐 그도 그럴 것이 뭐 미국, 중국 계속해서 막 치고받는 양상이기 때문에 한국은 뭐 그야말로 새우등. 그렇죠. 이 눈치도 못 보고 저 눈치도 못 보고요. 어떻게 됩니까? 줄을 어디로 서야 됩니까, 지금? 예. 어떤 결정도 그렇죠. 예. 피해를 아예 안볼 수는 없네. 그렇죠. 안볼 수는 없는데. 자. 나스닥 예, 뭐, 다우, 예, 쌍고점, 예, 맞고 이렇게 죽고 있습니다. 자, 지수는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자, 오늘 뭐 어떤 특징주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은, 예, 네페스 먼저 보고 계신데, 참 기가 막히네, 그렇죠? 네페스 일봉입니다, 이게. 주봉, 예, 좋고요. 월봉, 좋습니다. 자, 시장과 상관없이 이렇게 잘 나가는 종목들이 지금, 예, 몇 종목 포착이 됩니다. 그렇죠. 예, 오이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예, 엄청나군요. 자, 생명선 뛰고부터 6만 원 다 됐는데요. 엄청납니다. 지금. 예, 12,000원 생명선 뛰고 예, 바로 그냥 뭐 계속 달려가고 통신 장비 뭐 관련 업체인가 본데요. 엄청난 수혜가 터지나 봅니다. 그렇죠. 예, 네페스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 계속 잘 나가네. 그렇죠. 에이스테크 계속 찍어드렸던 종목. 역시 뭐 테스나 뭐 이런 것도 잘 나가요. 테스나 4인방 있죠. 4인방 예, LG 세미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페스, 테스나, LG세미콘, 아나페스 이렇게 4인방. 그렇죠? 너무 좋네요. 자, 네페스, 테스나, 예, LG세미콘, 아나페스 좋고요. 뭐 얘네들은 지금 뭐 예, 뭔가 사고 칠것 같은 예, 반도체 섹터의 기대주들이고요. 그다음에 왜 SFA 반도체 오늘 쪽 조금 돌려놨네요. 6.58%. 아직 추세가 뭐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SFA 반도체 상당히 기대를 많이 좀 가지고 있는데, 생명선 2, 4,000원이요. 이거 넘어주면 좋겠네요. AD칩스, 어버브 반도체, 뭐, 다 마찬가지. IA, 텔레칩스 다 비슷한 섹터고요. 예, 드림텍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 신규 상장 돌파, 자기 고점 돌파하는 주식. 월봉은 그냥 짝대기 주봉이고요. 자, 일봉 주봉에 예, 다 좋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ABL 바이오 34,250원. 예, 좋습니다. ABL 바이오 좋습니다. ABL 바이오라도 뭔가 좀 에러 같은 거 하나 안 나오나요? 이중 황치 이쪽으로 뭐큰 예, 계약 하나 터지지 않나요? 좀 나오면 좋겠네요. 사이토젠, 얘는 뭔데 오늘 상한가 들어갔네요. 사이토젠. 예, 사이토젠이 뭐죠? 사이토젠. 난수암 진단 특허 소식에 상한가 이렇게 되어 있네. 예, 진단 특허 기술. 야, 이렇게 돌리나요? 드라마틱하게. 예, 자기 저점 깨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돌렸네요. 그렇죠. 강력한 상승이 나옵니다. 비교적 신규주. 2018년 하반기 신규 상장한 상장 신규주. 자, 시스템 반도체 쪽. 역시 아까 봤고요. 4차 산업 카테고리. 예. 그렇고요. 고가주. 에이스테크, 파워로직스, 코엔텍의 가격이 지금 비슷하게 이렇게 날아가고 있네요.
코인텍 파워로직스 에이스 덱 한번 보세요. 가격대가 11,000원대로 뭐 예, 좋습니다. 코인텍은 먼저 달렸고 파워로직스 에이스 테크 역시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에이스 테크 좋고요. 자, 헬릭 스미스 과거 바이로메드가 오늘 그래도 조금 네, 뭐 이 정도면 조정이 마무리되는 구간으로도 볼 수 있나요? 예, 너무 좀 과하게 매도를 친 국면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HL 사이언 놀랍습니다. 10만원을 돌파했네요. 역시 차트가 좋은 주식, 예, 역시 그림이 좋은 주식은 예, 강하다. 장세와 상관없이 자기 갈 길을 가죠. HL 사이언 축하드립니다. 저는 주식이 없습니다만은 뭐 이거 5만원대라도 담아놓으신 분은 지금 10만원인데요. 예, 축하드립니다. 드림텍, 예, 액면 이건 무상 증자죠. ABL 바이오바코. 알테오젠, 셀리버리. 자, 유틸렉스 10만원 회복했는데요. 유틸렉스도 많이 빠진 것 같네요. 그렇죠? 요 정도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매수세가요. 예, 유틸렉스 중요한 자리입니다. 일봉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자리 나옵니다. 주봉으로 보면 자기 상장 고점 회복했고 일봉으로 봐도 아주 중요한 자리 나오죠. 자, 하단 채널 띠는 그림 좋고요. 예, 좋습니다. 다시 예, 발동을 좀 걸어주면 좋겠네요. 자, 미국과 중국의 치고받기가 뭐 예, 아주 뭐 가관입니다. 뭐 예, 희토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시진핑 주석. 희토류 공장을 이렇게 가서 예. 또 이렇게 엄포를 넣는 듯한 모습이고 미국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나오고 네 어떻게 되나요? 예. 한국만 또 이러다가 그렇죠. 화웨이 보이콧에 일본, 유럽, 뭐 북미 쪽 다 동참을 하고 있는데 한국도 예, 어쩔 수 없이 액션을 취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사드 때처럼 어마어마한 몇 배로 보복이 들어올 가능성이 농후한데 자, 이러자니 저 눈치 보이고 저러자니 이 눈치 보이고 한국 이제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웃을 일은 아닌데 그렇죠? 참 헛웃음이 나오는 거죠. 헛웃음이 이러지도 못해 저러지도 못해 약소국의 비애죠. 비애. 일본 보세요. 아베 얼마나 발빠릅니까. 그렇죠? 예, 발빠르잖아요. 원래 아베가요. 예, 금방 예, 미국하고 개를 같이 합니다. 자, 유틸렉스 일봉 보시면은요, 사는 자리 나오죠, 여러분요.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사는 자리 어딘가 여기 보세요. 예, 요거죠, 요거, 요거요. 7호 라인, 일봉상요. 여기 왜 저점일까요? 9만원요. 모르겠습니다. 다만, 리버스 라인이 일봉상 7호 라인 부대껴준다. 아유, 사는 자리. 고맙게 사는 자리.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차트는 네, 이렇게 뭐 쭉 찍어보면 되시고요. 별 특징주가 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그림 감상하고 구경하는 것 뿐이죠. 여기서 무슨 뭐 전략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인 우리 하물며 개인들이 무슨 그렇죠? 그거보다는 종목을 발굴하는 어떤 스킬이 필요합니다. 외부에서 소스를 봤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뭐 시스템의 도움을 받든 죄송합니다. 자, 계속 목이 안 좋아서요. 자, 종목을 계속 찾아내야 됩니다. 종목을 예, 좋은 종목을 장세고 나발이고 좀 과격한 표현 죄송 필요 없죠. 예, 그렇죠. 종목 발굴이 예, 뭡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최고의 비기 그렇죠. 비기입니다. 비기. 자, 그래서 그 기준을 저마다 확실하게 정립하시고 기준과 원칙에 입각해서 매매를 철두철미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네오위즈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데요. 이제 슬금슬금 움직이나 봅니다. 네오위즈요. 바닥에 바짝 붙어 있고요. 자, 그렇죠? 네.
자, 최근에 이렇게 이런 와중에서도 사실 뭐 BTS라든가 그렇죠. 이러한 어떤 문화 컨텐츠의 최전선에서 세계를 상대로 뭡니까? 선전하고 있는 한국의 젊은이들로 대변되는 문화 영역의 어떤 다 종사자들은 참 대견스럽습니다. 박수를 받을 만하죠. 문화야말로 중국 같은 강대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 중국이 뭐 한국에 비해서 영토나 인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이렇게 중화사상 뭐 이러면서 한국 깔보지만은, 한국을 깔볼 수 없는 분야가 몇 군데 있죠. 뭡니까? 이 문화상품입니다. 문화상품. 한류, 케이팝. 그렇죠? 그리고 스포츠, 축구 같은 거. 그렇죠. 예, 공안증.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참 배가 아파요, 배가. 한국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예, 그렇죠.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저렇게 작은 나라에서, 말이 되냐, 이거죠. 저렇게 작은 나라에게 우리가 이렇게 지는 게 말이 되냐. 바둑도 보세요. 바둑도 대등하죠. 지금은 좀 밀립니다만. 그러니까, 뭐, 두뇌 스포츠든, 뭐, 피지컬 운동이든, 그렇죠. 기술 집약적 사업이든, 문화 콘텐츠든, 예. 밉죠. 그렇죠.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고, 한국은 그런 쪽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미중 간에 벌어지는 어떤 전쟁의 요체, 핵심은 바로, 앞서 동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의 어떤 패권 전쟁하고는 양상이 사뭇 다르죠. 예전에는 주로 전쟁이 뭐 때문에 벌어집니까? 에너지죠, 에너지. 오일. 그렇죠. 이란, 이라크 전쟁부터 시작해서, 뭐, 베네수엘라도 저렇게 된 거는 결국에는 에너지 전쟁에서 패하는 겁니다. 그렇죠. 패권 전쟁에서. 근데요, 지금은 중국하고 미국이 벌이는 전쟁은, 글쎄,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저도 뭐 유튜브 이런 데 방송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예, 에너지 전쟁은 아니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왜냐면, 에너지는, 이제, 쉽게 말하면, 화석 연료에서 에너지 축이 옮겨오죠. 그죠? 태양 에너지를 비롯한 재생 에너지. 그렇죠? 셰일 혁명. 뭐 이런 거. 그래서, 앞으로는요, 지금은 에너지 사업이 굉장히 돈이 되는 사업이죠. 지금까지는. 그렇죠? 가장 돈이 되는 사업이었죠. 지금 뭐 페이스북, 뭐, 팡인가요? 페이스북, 아마존. 그렇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뭐, 이런 업체들요. 미국, 그 다음에 중국의 텐센트, 뭐, 알리바바부터 시작해서 ARM, 소프트뱅크. 전부 다 IT 기업이지 않습니까? IT 기업이 지금은 세상을 지배하는데, 그 전까지는요,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뭡니까? 에너지 기업들이었습니다. 에너지 기업들. 그렇죠. 근데 그 에너지 기업에서 축이 IT, 지식 기반 사업으로 넘어왔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또 다른 뭔가가 또 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은 패권 전쟁이 에너지 전쟁은 아닙니다. 에너지 전쟁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걸 알고 있고요. 이미 다음 수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자, 지금, ESS, 그렇죠.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요. 한국만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 막, 연이어서 사고가 벌어지고 있나 봐요. 화재 사고요. 그래서 된서리를 맡고 있답니다. 요 ESS, 뭐 삼성 SDI부터 LG 계열부터 시작해서 뭐 중소업체들. 예. 세계 시장은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가는데요. 예, 한국 시장은 오히려 올해 뭐 10%인가 뒷걸음질 친다 이렇게 나와요. 정부는 뒷걸음질 저기만 하고 있다. 뒷짐만 지고 있다. 여기 보면은 LG화학에서도 가정용 ESS를 7월에 유럽에서 출시한답니다. 이게 ESS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죠. 그렇죠? 전기 축전지예요. 쉽게 말하면 핸드폰 배터리처럼 거대한. 그래서 전기를 여기다가 태양광 같은 걸로 발전을 해서 여기서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밤에 꺼내 쓰는 거죠. 이제 가정에도 이런 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에도. 그렇죠? 아파트니 뭐 단독주택이니 관공서니 지붕에다 태양광 패널 깔아가지고 고효율에, 그리고 이 자체도 지금 굉장히 고효율로 갑니다. 배터리 성능도요. 그래서
이미 그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는데요. 그 기술 어떤 그 뭐랄까요? 임계점을 이미 넘어가고 있는데 곧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는 어떻게 해요? 아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쓸수 있는 시대가, 거의 무료로 쓸수 있는 시대가 올것 같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삼성 SDI 주식을 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삼성 SDI. 보시면, 삼성 SDI가 바로 ESS, 이 에너지 저장 사업을 바탕으로 분기마다 실적을 확대해 나간다. 이제 회사가 간판을 바꾸는 겁니다. 주력을요. 그렇죠.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으로 갑니다. 중국에서 물론 된 소리를 한번 맞았죠. 하지만 딛고 일어섭니다. 그렇죠. 이런 업체들 안 죽습니다. 쉽게. 자, 그래서 삼성 SDI도 에너지 저장 사업을 바탕으로 이제 다시 일어선다. 이런 얘기. 에너지, 삼성 SDI를 사라. 뭐 이런 얘기나.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주가가 많이 디스카운트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미중 간의 패권 전쟁도 사실은 이제는 에너지를 놓고 버리는 싸움은 아니다. 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데이터 전쟁이다. 기술 전쟁이에요. 그렇죠. 뭐, 혹자는 기술 냉전 시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기술, 인공지능이 깔려있고 그 인공지능의 자양분이 되는 데이터 쟁탈전이다. 거기서 먼저 기선을 잡겠다는 거죠. 기선을. 이거 삼성 SDS고요. 삼성 SDI, 삼성 SDI도 보면 가격이 지금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찍어 보세요. LG 화학이든 삼성 SDI든. 보시면 태양광이라든가 ESS 관련 기업들, 눈여겨 볼 만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세계의 어떤 흐름은 그렇습니다. 이 데이터 싸움이에요. 데이터가 곧 모든, 뭘까요? 기업의 가치 추구입니다. 데이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어요. 국가도 마찬가지. 국가 간의 패권 전쟁도 데이터 쟁탈전이고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번에 뭐 IDC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도, 뭐 그런 얘기 나오대요. 뭡니까? 그 세계 그 최고 보안 업체 있죠? 뭐, 중국에 있다면서요. 인공지능 카메라. 신장 위구르의 뭐 모든 주민을 감시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기를 이제 미국에서 타겟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IDC 같은 넘버 2, 3 업체들이 갑자기 졸지에 중국 업체들이 미국 견제를 받으니까 세계 시장에서 입지가 흔들 휘청이 처하니까 이런 업체들 한국에 있는 호발은 아니고 이제 약간 파이가 작은 업체들이 반사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죠. 국가에서도 그 데이터를 기반해서 AI로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얼굴만 뭐 100m, 50m 전방에서 찍어도 그 사람 이력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뭐 국가의 위협이 될 만한 어떤 모든 행동을 통제하겠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런 거 아닐까요? 물론 그런 축도 있을 테고 뭐 그다음에 뭐 DJI 그렇죠. 중국에 있는 세계 최대 뭡니까? 드론 업체도 새로운 타겟이 됐습니다. 파웨이에 이어서 속속 타겟으로, 미국의 타겟으로 표적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사람 얘기하는 거 보세요. 모든 자산이 이제는 토큰화된다. 토큰화된다는 거는 디지털 데이터화가 된다. 그래서 거래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뭐 보험, 주식, 증권 이런 거다 들어오고요. 부동산 다 들어옵니다. 부동산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뭐 의료, 바이오 데이터 다 들어오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모든 그 자산이 토큰화가 된다. 토큰화이징이 된다. 토큰화이징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저는 계속 이렇게 공부하는 형태인데요. 잘 몰라요. 저도 아직 모르는데 보면은 이 데이터가 새로운 어떤 네트워크의 새로운 형태로 얹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블록체인 생태계인데 여기에 이제 뭐 별의별 게다 들어와요. 여기 보면은 부동산, 그렇죠? 증권형 토큰이라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부동산 들어오고 미술품 들어옵니다. 지금 미술품은 이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품 있죠? 명품도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하다못해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 추적 시스템 있죠? 예? 산지 추적 시스템. 이거 뭐 여기 약을 얼마나 쳤냐? 예? 누가 재배를 했노? 어느 루트로 나한테까지 와? 이게 다 이게 데이터화가 됩니다. 토큰화가 됩니다. 펀드 들어옵니다. 펀드. 그렇죠? 나중에는 주식
증권 다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주식도 일로 다 들어올 것 같아요. 주식도. 그렇죠? 보험도 일로 다 들어옵니다. 데이터가.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증권형 토큰 생태계가 미국 같은 서방 그 선진국 중심으로요. 속속 에코시스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발행 프로토콜, 법률, 컴플라이언스, 거래소, 유동성 공고, 리크레리 다 지금 각 분야별로요. 속속 우리가 모르지만은 왜 그 데이터가 중요한지 알겠죠. 그렇죠? 데이터에서 패권을 차지하는 게 왜 중요한가? 모든 것이 토큰화되고 데이터화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결국 뭐냐? 자산이다. 자산.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에서 미래를 예측하고요. 그렇죠? 컴퓨터 전 세계 분산된 컴퓨팅 파워를 통해서 내일 주식이 어떤 주식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지수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진짜 그런 싸움이 벌어집니다. 예?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게임이 벌어진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주식시장과 연계를 해서 거시경제라든가 큰 흐름을 판단하는데 좀 참조를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문제인데요. 왜 이제 에너지 전쟁이 의미가 없느냐. 여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네.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그 재단인데 스위치 토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다긴다는 이런 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벌이는 사업인데 이게 요지는 뭐냐면 화석 연료 기반의 생태계를 뭘로요? 재생 에너지로 스위치하겠다. 전 세계적인 운동입니다.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 운동인데요. 말 되죠, 그렇죠? 화석 연료가 가진 불안정한 요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재생 에너지, 태양광으로 대변되는 재생 에너지로 스위치하겠다, 바꾸겠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은요, 뭐가 되나요? 이제는 에너지를 거의 무료로 쓸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배터리, 연료전지 등의 값이 하루가 달리 떨어진다. 몇 년 후가 되면 에너지는 거의 무료화가 되는 수준이 된다. 그렇죠. 예? 예, 세상의 모든 에너지보다 태양광 에너지가 가장 싼 시점이 이제는 도래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이제 태양광 패널 같은 어떤 부수적인 오염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그것도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조만간에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대 패러다임이 바뀌면 에너지는 이제 거의 무료화가 된다. 따라서 이 말은 기업이나 일반인들은 에너지 생산으로 이제 돈을 벌 수 없다. 과거에는 화석 연료, 기름이 돈이 됐는데 오일이 이제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오일 파워가 헤게모니가 바뀐다. 더 이상 오일은 돈이 안 된다. 오일 생산은. 에너지는 곧 오일인데 지금.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패러다임이 바뀐다. 거기에서 기회를 보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온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춘천시 또 뭐 수원시 같은 이런 지자체들도요. 이런 업체들하고 발빠르게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협약을. 좋은 현상 같네요. 이게 무슨 뭐 사기인지 아닌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지자체들도 속속 이런 그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큰 흐름을 우리가 좀 감지하고 그래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에너지가 돈이 계속 될 것 같다 그러면 손정이라든가 뭐 빌 게이츠라든가 세계 억만장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다 돈을 어디 투자를 할까요? 에너지에 몰빵하겠죠. 차세대 에너지에. 안 그렇겠습니까? 원자력을 대체하는 에너지, 더 싼 에너지가 나온다 그러면, 획기적인 에너지가 나온다 그러면, 예?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다 투자를 하겠습니까? 지금. 그 에너지에 몰빵을 하겠죠. 투자.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은 지금 에너지에 투자 안 합니다. 어디 투자합니까? 전부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투자를 합니다. 손정이 마찬가지고요. 요번에 화웨이에다가 그 거래 끊었죠. ARM도요. ARM이 그 뭐냐 그 거래를 끊으면 심각합니다. 칩을 못 찍어내요. ARM이 모든 그 뭐랄까요? 핵심 칩들의 설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재권을요.
ARM이 그 라이선스를 안 주면은 자체 개발을 해야 돼요. 그게 될까요? 안 됩니다. 특허를 다 피해 가야 되는데 그 특허를 다 피해 갈 수가 없어요. ARM을 감히 대적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98%인가 99%를 지금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ARM이 칩 설계요. 자, 그래서 세계 거부들은 바로 그 데이터, AI 여기도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거대한 흐름을 좀 감지를 하면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렇죠?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런 업종이 어떻게 보면 당분간은 수혜를 좀 받겠죠. 에너지 그 자체보다도 아까 오셨던 ESS 같은 거, 그렇죠? 그리고 에너지의 어떤 그 생산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파이프라인 박아가지고 오일 퍼 올려서, 그렇죠? 배에 싣고 이렇게 수출해서 팔고, 이거 이제 돈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예. 그러니까 그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도 잘 있다가 기업 공개하겠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기업 공개해서 좀돈뭐몇조더 받으려고 지금 애쓰잖아요. 그리고 그돈 가지고 뭐 하겠답니까? 차기 사업에 투자하겠다 그래요. 그게 뭡니까? AI잖아요. 아람코가 바보입니까? 석유가 앞으로 천년 만년 돈 된다 그러면은 기업 공개 안 하죠. 계속 석유만 뽑아서 팔죠. 예, 그렇죠. 미국하고 협조해가지고 에너지 가격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지금처럼. 근데 그거 오래 갈것 같지 않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아람코 국영기업 기업 공개하고요. 그 돈으로 뭐 한다고요? AI 한답니다. AI 한다는 겁니다. AI 데이터 사업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개인들이지만 우리는, 그렇죠, 시장에서 힘없는 개인들이지만은 이러한 그래도 이런 어떤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종목을 좀 발굴하는 해안을 길러 나간다면은요, 아직 기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등락폭이 심하고 사실상 먹을 게 없고 재미가 없다 그래도 너무 두손두발 놓지 마시고 지금야말로 공부할 때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볼 때입니다. 기회가 옵니다. 한국 기업들도요, 물론 미중 그 거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쩝니까, 그렇죠? 터질 건 터져야 되고 거기서 다시 또 새로운 강자들이, 강소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원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 그렇죠? 그런 것으로 중무장을 한 도전 정신 강한 벤처들, 그렇죠? 그리고 대기업들도 잘 봐야 됩니다. 대기업들도, 대기업, 큰 기업들도, 고래들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고래들이 어디로 가느냐, 어느 바다로 가느냐,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먹이가 많거든요. 먹을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가져보십사 하고, 이런 영상을 한번 찍으면서 오늘 또, 영상을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무더위입니다. 주말이긴 합니다만,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도 아직 감기가 완벽하게 떨어지진 않네요. 한번 요새는 감기가 걸리면 잘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아주 해계해서 건강 유념하시고요. 또, 다음 주한 주, 새로운 모습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우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